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담화. 오늘 조선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압살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사태가 조성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측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조선에서 정전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31일 남조선 주둔 미군을 새로운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력 증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선 경위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14항 르목을 사실상 완전히 파기하였다. 미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짧은 기간 안에 110억 달러의 방대한 군비를 돌려 현대적인 무인 항공기와 무장 직성기, 최신형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보병 전투 차량들, 전자지휘 체계 등을 남조선에 대량 반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무력 증강 행위는 미국이 지금까지의 억제로부터 선제 타격이라는 새로운 전략에 따라 우리에 대한 공격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15항을 무시하고 일본을 비롯한 주정국가들을 사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와 국제적 포위망 형성을 시도함으로써 사태는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한 방대한 전력 증강과 대대적인 무력의 집결, 정전 상대방에 대한 봉쇄는 실제적인 전쟁 행위를 의미한다. 전쟁의 검은 구름은 각일각으로 조선반도를 뒤덮고 있다. 미국은 벌써 남조선 강점 미군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의 포사격권 내에서 미군을 빼내고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땅에는 조선인민군의 타격을 피하여 미군이 숨을 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제 조선에서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와 같은 유치한 일방적인 전쟁이 아니라 아직 세계가 알지 못하는 가장 치열하고 가혹한 전쟁으로 사생결단의 판가리 싸움으로 될 것이다.